안녕하세요. 데일리카입니다. 오늘은 같은 CPU, 동일한 CPU로 컴퓨터를 두 대를 조립을 하려고 하고요. 먼저 오른쪽 PC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사용할 거예요. 콜센터에서 사용하는데 기존에 이 사무실이 100% 인텔 CPU의 펜티엄 듀얼 제품만 사용을 하셨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펜티엄 듀얼 5420 몇 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기왕이면은 같은 값이면 성능이 좀 더 뛰어난 라이젠 2200G 제품으로 이번에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마음에 드시면 이제 추후 또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라이젠 2200G로 납품을 할까 하고요. 콜센터에서 사실 사용하는 거는 엑셀 파일, 문서 열고, 콜센터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띄워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그 정도 쓰시는데, 메모리 4기가로는 확실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는 기존에도 8기가로 드렸는데, 이번에도 라이젠 2200G, 메모리 8기가, 그리고 SSD는 기존에도 250짜리로 계속 드렸어요. 지금도 웬디 250으로 드리고, 웬디 250으로 장착을 하고요. 메인보드는 항상 2200G에서 사용하는 기가바이트 A320M S2H 이런 구성. 아, 파워는 뒤에 있네. 파워는 엑셀 전격 500짜리 사용을 하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가장 업무용으로 간단하게 픽셀 케이스를 썼지만, 최근에는 이제 픽셀 대신에 언더바 케이스를 쓰고 있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언더바 케이스로 작업을 해서 나갑니다. 이제 콜센터 사무실에서 펜티엄 듀얼 5420, 5400, 기존에는 4400인가도 쓰셨고, 그래서 펜티엄 듀얼보다는 라이젠 2200G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더 좋고 만족스럽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족스럽다 하시면 이제 AMD 쪽으로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CPU예요. 동일한 CPU 2200G에 SSD 250 웬디블루 똑같고요. 메모리는 그 대신에 8기가 두 개, 16기가, 기가바이트 A320H 똑같은 보드 쓰고, 저장 공간 추가로 2테라, 웬디 2테라 HDD 하드를 추가로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펜타스 케이스를 사용을 하고요. 지금 이분은 이 왼쪽 고객분께서는 최근에 일체형 컴퓨터를 구입을 하셨는데 지인을 통해서 구입을 하셨는데, 좀 나는 쓰는 거 없다, 그냥 정말 간단한 것만 집에서 쓰니까 좀 뭐 괜찮은 거 추천해 달라 하셨는데, 또 지인분이 또 일체형을 또 추천을 해주셔서 구입을 하셨는데, 또 하필 CPU가 셀레론이었어요. 아까 오셔서 말씀하시길 셀레론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셀레론 CPU는 너무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컴퓨터가 느린지 모르겠다 해서 그거는 그냥 한쪽으로 치우고 새로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사양으로 세팅을 할 거고요. 아마 그래도 일체형 셀레론 쓰셨다고 하면은 라이젠 2200G 쓰시면은 훨씬 더 빠르네 라고 느끼시겠죠. 메모리는 8기가 2개 되게 쓰실 거고, 얘는 사무실, 왼쪽 PC는 가정집에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만 딱 봐도 얘는 그냥 진짜 뭐라 그래야 되죠? 집에서 입는 데일리룩, 얘는 외출복, 뭐 이렇게 또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일체형 PC를 사용하시는 고객분은 요 정도 구성에 또 아우 잘 샀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하시는 건 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게임도 안 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그리고 회사 서버 연결해서 뭐 자료 다운받고 뭐 그런 용도로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형 셀레론 컴퓨터를 구입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을 세팅을 해서 이제 작동되는 마지막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너무 늦어가지고요. 지금 시간이 5시가 넘어서 내일 일요일날 조립 PC 대행 예약건이 있어요. 고객분이 뭐 급하셔가지고 꼭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내일 오후에 좀 나올 거거든요. 내일 일요일날 오후에 출근해서 이 두 대 세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조립 작업이 끝났습니다. 왼쪽에 거는, 아, 오른쪽이구나. 오른쪽은 콜센터에서 사용할 2200G. 왼쪽은 가정집에서 사용할 2200G. 한 2만원 정도 차이로 외관이 바뀌니까 전혀 다른 사양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역시 가정집에서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민자 그냥 케이스보다는 이렇게 전면 메쉬질에 LED 펜이 이렇게 돌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이쁜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봐서 아, 두 개가 사양이 똑같아? CPU가 똑같은 모델이야? 라고 하겠습니까? 한 2만원 차이로 옷이 바뀌니까 역시 태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펜타스 같은 경우에 전면 고무 마개도 들어있고요. 펜이 LED 펜이 전면 두 개, 그리고 LED 아닌 펜이 상단에 두 개, 뒷펜이 하나. 그래서 펜이 총 다섯 개가 있어요. 펜이 다섯 개. 같은 거 같으면서 또 다른, 또 다른 거 같으면서 또 같은 2200G 조립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펜탁스 가격대가 34,000원인데 34,000원 정도에 펜 5개가 달려있고 하면 메쉬 재질이고 뒤에 선 정리할 때 조금 공간이 좀 작긴 하지만 그거 빼고는 괜찮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 펜탁스 케이스는 지금 한 대 더 고객분 다른 분 조립할 때 요걸로 해달라고 지금 예약이 한 건 또 걸려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